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대림이란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하나 둘 촛불을 밝히면서 구원자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대림 시기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대림 시기를 시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인류가 하느님을 향해 돌아설 수 있는 은총을 간청합시다. 알파이며 오메가,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시작이며 마침이신 주님을 간절히 깨어 기다리는 마음으로 대림절 첫째 초에 불을 밝힙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이의 마음에 영원한 희망과 기쁨의 등불을 밝혀주시기를 청하며 성체조배를 바칩시다. 시작 성가는 가톨릭 성가 170번 자애로운 예수를 노래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습니다. 편안하게 호흡을 조절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따라가면서 몸의 감각을 알아차립니다. 호흡을 깊게 하면서 몸의 긴장을 풀고 생각을 하나로 모읍시다. 모아진 마음으로 누구 앞에 있는지 의식합시다.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의식합시다. 영혼의 눈을 예수님께 들어올리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의 영혼은 저를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몸은 저를 구하소서. 그리스도의 영혼은 저를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몸은 저를 구하소서. 성체 조배는 눈머니가 빛을 찾는 때입니다.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갑시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인간의 역사 안으로 오셨고 날마다 말씀으로 오시고 마지막 날에는 영광스럽게 오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라고 초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 나는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에서 한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 구원을 약속하신 주님, 당신은 약속에 충실한 분이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잇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어둠과 고통의 숲을 헤쳐나갈 용기를 주소서. 어두운 밤길도 주님 함께 계시면 두려울 것 없사오니 주님의 말씀에 희망을 두고 오늘을 살게 하소서.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구름에 감싸여 하늘로 오르신 주님께서는 권능과 영광의 빛나는 모습을 구름에 감추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자기 생각, 자기 계획에 사로잡혀 당신을 배울 수 없사오니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화려함과 편리함으로 저희를 유혹하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날마다 소리 없이 오시는 당신을 향해 머리를 들게 하소서.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제 안에서 저를 기다리시는 주님, 당신을 모르던 시절에 제 몸으로 익힌 습관과 알 수 없는 근심에 사로잡혀 쫓기듯 살아가는 저를 알아차리게 하소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당신과 마주 앉아 당신의 눈으로 두려움 없이 두려워하고 있는 저를 바라보면서 제 안에 계신 당신을 만나게 하소서. 이렇게 날마다 당신의 말씀에 젖어 당신 영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우와.
이어서 성체 강복이 있겠습니다. 모두 무릎을 꿇습니다. 성체 강복 성가는 가톨릭 성가 192번 지존하신 성체입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천상 양식을 주셨나이다. 하나씩 흥미로운 양식을 주셨나이다. 기도합시다. 이 기묘한 성사로 주님의 순환을 기념하게 하신 하느님, 비오니 저희로 하여금 항상 구원의 은혜를 느끼며 주님의 성체와 성혈의 신비를 공경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의 거룩한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찬미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지극히 거룩한 예수 성심은 찬미 받으소서. 예수님의 지극히 보배로운 피는 찬미 받으소서. 제대 위에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찬미 받으소서. 보호자 성령은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어머니 지극히 자애로우신 마리아를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원죄 없이 임태되신 마리아의 거룩한 임태를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마리아의 영광스러운 승천을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동정녀요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이름을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마리아의 지극히 청결한 배필 성 요셉을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은 천사들과 성인들을 통하여 찬미 받으소서. 한국 순교 성인들의 신앙과 증거를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마침 성가는 가톨릭 성가 92번 구세주 내주 천주여입니다.